경남 의령으로 농어촌 선교 사역을 떠난 셀로피안의 가족. 울고 웃는 소리로 시끌벅적한 마을 잔칫날. 작은 산골 마을에 피자 트럭, 커피 트럭까지 총 출동했다는데, 퇴계 이왕이 이름 지었다는 갑을 마을에서의 선교 사역.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셀로피아의 유쾌한 사역 밀착 브이로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셀로피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밤에 저희가 사역을 떠나게 됐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경남 의령군 사역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차에서 차박도 하고 오늘 아이들이 정말 많은 기대에 차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라이브 방송도 좀 짧게, 굵고 짧게 진행을 하고 지금 차를 타고 의령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4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불이랑 막 베개랑 애들 다 챙겼어요. 아이들 무척 편이나 있습니다. 가면서 잠도 자고 맛있는 간식도 사먹으면서 저희 오늘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박 불편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는데. 저희 하나 저는 이렇게 자고 있죠. 저희 살겠어요, 비행기. 갈까요, 여보? 네. 갑시다. 근데 불 켜놓고 갈 거예요? 아, 맞다. 1시 33분에 가불교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까만데 출발을 했습니다. 예산 수속사 IC를 타서 이제 대전, 세종을 지나 지금 덕유산 휴게소에 와 있습니다. 장작 2시간을 운전을 했는데요. 한 3분의 2 온 것 같습니다. 터에서 이렇게 주차하고 이제 차박을 한 다음에 내일 또 아이들과 첼로피아랑 함께 떠나겠습니다. 첼로피아랑 아이들은 지금 차에서 자고 있고요. 아주 곤히 자고 있어요. 한번 잘 자고 있는지 확인 좀 해볼까요? 오. 아주 잘 자고 있다가 제가 깨웠네요. 추워요. 예, 문 닫을게요. 사랑한다 해주세요. 아이들도 지금 이불 속에서 자고 있을 거예요. 아유. 아주 잘 자고 있습니다. 예. 아, 저도 차에서 자고 다시 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저희 오늘 하는 거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놓으셨네요. 첼로피아 저기 있네요. 드디어 여기 가불교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이 여기가 저희 가을 이웃 초청 음악회를 할 장소입니다. 경남 의령군 가래면에 있는 곳이고 너무 아름다운 곳에 교회가 자리를 하고 있어요. 완전 그림 속에서 나올 것 같은 작고 예쁜 교회입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17년 된 교회래요. 어, 그래요? 낡은 부분도 있고 이제 수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도 많았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농어촌 선교회에서 이렇게 고쳐주시고 음악회까지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사. 아, 혹시 목사님 되시나요? 예, 예. 아, 그러시구나. 혹시 잠깐 촬영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그래요? 이따가 읍에 한번. 올 때 산으로 넘어왔어요? 저쪽으로 왔어요. 아, 다행이네. 보통 처음 오면 차들은 내비가 산으로 안내라는 거예요. 산 타고 넘어오셔가지고. 산 타고. 면이라도 되게 작으면 되나요? 아니, 읍 자체가 작아요. 아. 네, 드디어 여기 왔습니다. 오늘 우리 두 분 목사님 모시고 이 이웃 초청 음악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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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네, 저는 가불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진영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온
이강민 목사인데 저희 교회는 마전선두 교회고요. 제가 이제 온누리의 농어촌 선교회로 오랫동안 전국의 어려운 농어촌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회와 함께 더불어서 많은 트럭들이 또 함께하죠. 오늘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말씀해주세요. 오늘 저희들이 이제 월요일부터 와가지고 월요일 날부터 어저께까지는 이제 공사를 하고 오늘은 지역 주민들을 다 초청을 해서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하는데 정말 플리스틱해서 연주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윤상만 목사님이라고 김천에서 푸드트럭 피자 이분이 오늘 뭐 몇 분이 오시든지 피자를 다 이렇게 구워서 드리고 그리고 또 울산에서 커피트럭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다 커피를 내려서 드립으로 드립니다. 이 작지만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 엄청 큰 잔치를 이렇게 역사가 깊은 가불교에서 연다는 게 되게 뜻깊네요. 우리 강민 목사님께서 농어촌 선교를 정말 오래간 해오셨는데 이번에도 일찍 내려오셔서 많이 이렇게 좀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이제 청년 때 농어촌 선교를 시작해가지고 올해로 35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있는 박영수 목사님, 박영수 목사님이 우리 그 가불교회를 추천을 해서 지난번에 한번 답사를 왔고 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가운데 여기 이제 이 야외 샤워장이 너무나 옛날에 짓고 또 이렇게 낡아서 이걸 다시 한번 좀 리모델링 건축해서 좀 현대식으로 겨울에도 얼지 않게 저희들이 이제 요청하신 대로 진행을 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약간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또 화장실도 뭐 3면을 더 넣고 그래서 지금 전기공사까지 다 해서 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고 파일만 하면은 파일하고 문 달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오시는 분들이 다 뭐 목사님들 집사님들이신데 다 일상생활에서 직장도 다니시고 또 직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일이고 또 선교 일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작은 시골 교회들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어렵게 소규모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불교회가 역사가 117년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이 건물이 실제적으로 117년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기존에 있는 건물은 1967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이제 가불교회가 시작된 곳은 봉림마을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졌고 그 당시에 이제 호주 선교사님, 호주 명으로는 앵겔 선교사님, 또 한국 명으로는 왕길지 선교사님이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이 어령 땅에 그 당시에 아마 몇 개 교회를 세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좀 실례지만 이게 혹시 갑과 을 뭐 그런 가불교회라고 가불관계 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했어요. 이게 가불교회는 갑도 있고 을도 있고 그런가 뭐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여기에 그 옛날에 태계 여왕 선생님이 여기에 가래에 그 처가댁이 있어가지고 여왕 선생님이 여기에 이제 산 위에 산수가 좋다 보니까 와서 시도 짓고 하시면서 올라오셔서 이 경치를 밑에 아래 지역을 내다보니까 지형이 이제 한자로 보면은 갑자, 마을이 갑자로 되어 있고 또 이 물이 흐르는 길들이 을자처럼 이렇게 흘러서 갑을 마을로 그렇게 지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예쁜 뜻이 있었네요. 네, 너무 기대되고요. 네, 오늘 저도 연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인터뷰.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진짜 커피 트럭에 저렇게 예쁘게 예수님이 그려져 있어. 아, 신기해. 나와서 이쪽으로 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영어로 쓰여 있네. 와, 이렇게 귀한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서 아름다운 하루가 만들어지네요. 네. 색소폰 오래 하셨어요? 이 핑거링 하시는 게 너무 자연스러우신데요? 호두?
먹으라고? 맛있어? 어, 맛있겠다. 이번엔 어, 나 먹어보고 싶어, 주하나. 굉장히 상태가 좋은데? 진짜 대박, 고마워. 맛있어요? 응, 의령산 호주. 지금 손님이 어느 정도 오셨죠? 한 500석 찬 것 같아요. 와, 대단하십니다. 우와! 먹어도 돼? 네! 너도 먹어. 세 개 있어요. 먹어봐. 근데 왜 뭉클뭉클하지? 상한 거 아니야? 그건 상한 거 같다. 맛있어. 아, 너무 오버했나? 드레스? 어? 드레스 패션 오버했나? 아니, 예뻐? 예쁜데? 첼리스트는 드레스지. 어머, 이렇게 생각하네. 아. 단지이나 예산이나 단지이나 예산이나 너 거기서 거기죠? 충남 예산 사람이라는 단지난이라는 거 강조해 드리면서 피자 트럭을 피자 트럭을 한번 가보죠. 부장님 오늘은 무슨 피자예요? 고르곤졸라입니다. 어, 열기가 느껴지네. 네, 불을 좀 이렇게 안에 좀 켜놔야 저 아래 이쪽에 있어요, 불이. 와. 오. 진짜. 와. 네, 안녕하세요. 이모, 이모, 엄마. 아, 와, 이렇게. 사육을 하시는 거예요? 커피를? 네, 안 그래도 저 어디서 오셨죠? 저기 저희는 충남 예산에서. 그렇죠. 네. 저 박범서 집사님이라고. 어? 아세요? 네. 네, 안 그래도 제가 페이스북에 어른 간다니까. 네. 우리 여기 첼리스트가 네, 온다면서. 진짜요? 네, 아까 제가 몰래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줬습니다. 어머! 이번에 맞냐고. 저희 구독자님이세요. 라이브도 어제도 라이브 방송할 때도 오셔가지고 연주 스케줄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신기하다. 네, 너무 저도 반가워가지고. 네. 원래 여기 분이세요? 아니요, 저는 울산이에요. 울산이요? 네, 울산도 한번 오시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울산은 불러주시면 갈게요. 아, 그럼 옵니까? 네, 네, 찬양하는 자리는 저희가 그냥 갑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이세요? 아니, 저 목사님. 아, 목사님이요. 오, 목사님! 네. 여기 다, 여기 아, 다 목사님이세요. 네네, 네, 대박. 커피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아. 이렇게 봉사하거든요. 뭐 나중에 혹시 뭐 어떤 저 뭐죠? 공연하고 할 때 아니 네. 커피차 있으면 좋겠다 싶으면 네,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어, 저희 콘서트 11월 9일 날 하거든요. 11월 9일요? 네. 제가 어디로 스케줄이 바뀌어요? 아. 혹시 합니까? 제발 스케줄이 아, 너무 멀어요. 충남 예산이라. 아, 그러네. 너무 멀네. 오늘 후일은 제가 선약이 있습니다. 아, 아. 내가 제일 멀리 갔던 데가 양주. 와. 5시간 반. 양주 엄청 멀죠. 예. 예산은 여기서 한 3시간 반. 네, 맞아요. 네. 안 밀리면. 커피 혹시 지금도 드릴까요? 예, 뭐. 와. 시원하게 드릴까요? 전 차하게 네,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차갑게. 일단 지금 잘 먹고 연주하겠습니다. 커피 일단 하고 목사님이 지금 데리러 오시거든. 모시고 오면 하자. 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그걸 좀 셀프로 해주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커피 좀. 반반을 해서? 14잔. 네네, 알겠습니다. 너무 네. 좋아요. 세카가 마치고 싶습니다. 네, 마치고 나. 네, 찍을까요? 어, 좋아요. 자, 커피 하나 들고. 네, 아, 여보도 와 찍을래요? 아, 저 여기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도 하나 보내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나중에 또 오세요. 네네. 커피 맛이 너무 좋은데. 맛있어요. 지금 약간 이제 지연이 돼가지고 조금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커피 한잔 하면서. 너무 좋다. 자기도 한잔 드세요. 전 커피 싫어하는데요.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아직도 모르세요. 자기는 여기 이 트럭이잖아. 피자. 오늘 어떤 각오로 하실 건가요? 2시간 연주할 각오로. 아, 사실은 30분인데? 29분? 29분. 29분을 2시간처럼 하고 오겠다는 우리 첼로피아의 포부. 기대합니다. 아버님도 커피 한잔 드리냐고 여쭤볼까요? 아, 그래야지. 안녕하세요. 아버님도 커피 한잔 드리냐고.
드릴까요? 왜 너 아빠 시원한 커피 안 먹어요? 한잔 시원하신 거? 커피 주세요. 어머님 네, 시원한 걸로 아버님 커피 주세요. 뭔데 있어? 뭐 커피 먹고 싶다고 커피 한 잔 어 시원한 거 시원한 거 네 커피 드릴까요? 예 우리 하나가 둘이 달라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 네 분 두 분 여섯 분 그냥 블랙도 괜찮아요? 네? 블랙티 괜찮아요? 예, 네, 블랙티에서 우리 얼음만 좀 마시겠습니다. 얼음만이? 얼음을 안 드신대요. 안 드신대요. 아, 저쪽에 여기 사료를 해서 먹었는데. 아, 왜 그래? 이제 뭐가 걸렸어? 뭐? 뭐가 걸려? 왜 그래? 얼음이 뭐가 걸렸어? 넘어갔나봐 근데 무서웠나봐 괜찮아 벌린 게 아니네 다행이네 자. 아 깜짝이야 깜짝인데 왜 한 번 앞에 너무 놀라셔가지고 누가 나눠드렸어 내가 안 했어 주문만 했어요? 어 누가 빠르게 부탁드려버려서 무한하네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많은 분들의 기도와 협력해서 진행해온 이강민 목사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일곱 손주 중에 하나뿐인 가장 귀한 손녀는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에 우리 손녀가 죽었습니다. 에드워드 증후군이라고 하는 장애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1년 1개월 꼭 13개월을 살다가 갔습니다. 짧은 생의 반 이상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6개월을 보냈을 뿐 아니라 퇴원 이후에도 자주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 장례식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아이의 아빠, 제 큰 사위가 했습니다. 아이가 죽기 전날 어느 사모님이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사모님 꿈에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에게 말씀하기를 은하가 이제 사명을 다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제 외손녀 이름이 은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사모님 꿈에 나타나서 은하가 이제 사명을 다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우리 손녀 은하를 데리고 가신 겁니다. 정말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외손녀가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저 주위에 우리 사위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위에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은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1년 1개월밖에 살지 못했지만 은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명이 이 아기에게 있었던 겁니다. 뿐 아니라 선교사님 은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은하를 통해서 참 많은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 은하는 1년 1개월밖에 살다 가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사명을 다했다는 겁니다. 리빙스톤이라는 분이 사람이 그의 생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명을 다했으면 죽어도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어린 아이의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다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래오래 사는 장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예수님 잘 믿고 살다가 저 천국에 다 들어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웃 초청 잔치를 마련하게 되었고 인천에서 김천에서 저 충청도에서 여기저기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러 오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저 천국에 다 들어가서 잘 살았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한다고 수고 많았다 하고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머님들 앞에서 바알을 켜보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되게 연령대가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도 또 할머님들한테 바알을 들려드릴 기회가 흔치 않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바알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목사님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아버려가지고 네, 이 은혜를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예산에서 아주 저를 찾아오신 임보람 전해님이 여기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은 또 박수를 조금씩 그냥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환영의 또 박수, 감사의 박수 힘차게 모시겠습니다. 임보람 전해님. 설교를 오늘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눈물이 막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주신 것이 저를 살아있게 해주신 것이 사명 감당하라고 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곡으로 제가 들려드릴 거는 근데 어머님들이 첼로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실질적으로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첼로 곡으로 제일 유명한 어려운 곡을 들려드리려고 일단 첫 곡을 준비했습니다. 클래식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바하 첼로 무반주조곡 1번 프렐류드를 들려드릴게요. 바하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분이 항상 작곡을 하고서 마지막에 쓰는 말이 있었어요.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렇게 돌렸다고 합니다. 그 곡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항상 배우자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배우자 기도를 했었냐면, 하나님,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요, 그리고 웃는 모습이 예쁘고, 그리고 기타를 좀 칠 수 있는 남자를 원했습니다. 키는 한 175 정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너무 완벽하게 주신 거예요. 제가 조금 기도를, 아, 하나님, 기타를 잘 칠 수 있는 남자라고 했어야 되는데 조금 칠 수가 있다 했더니 정말 반주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주셔서 그래서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간극장 보시는 분들 계세요? 인간극장, KBS 인간극장. 아, 보세요. 그렇다면 아마 저희 부부를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4월 달에 농부와 첼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시청률 10%를 넘게 찍으며 방영이 됐었고요. 저희 신랑은 원래 직업이 농부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은 농부이자 현악기를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네, 서울의 경복궁의 아주 유명한 공방에서 스승님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이타닉 영화 아시죠? 거기서 보면 악당이 나옵니다. 네 명의 악당이 연주를 하죠. 배가 침몰하는데 끝까지 연주를 합니다. 그분들이 네 주를 가까이라는 곡을 찬양을 해요. 죽음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의연하게 찬양으로 위로를 하고, 결국 그들은 침몰 10분 전까지 찬양을 하다가 배와 함께 침몰했다고 하죠. 그 바이올린이 실제적으로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찬양의 사명을 띄고 있는 한 열심히 찬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 찬양을 나눠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나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오실 텐데 어떤 곡 하면 좋을까 했는데요,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 주의 길을 가르치라. 아까 그 사명이라는 말씀처럼 여기 계신 모두가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이 들었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는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며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찬양하면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한자 이제 갑자에다가 물이 내려가는 게 을자의 모양으로 내려가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니까 이 곡을 연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고향의 가을, 고향의 봄입니다만, 네, 이거 한번 어르신들 아실 것 같아서 한번 들려드리고.
우리 고향 진짜 고향은 한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아름다운 이곳보다 더 여기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가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죠? 그렇죠. 네. 하나님을 믿고, 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신나게 한번. 생각날 때 한 번씩 켈로피아도 들어주시고 하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르곤졸라 피자. 이게 1분 30초 만에 구워져 나오는 화덕 피자인데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새소 같고 너무 맛있어. 제가 피자를 잘 안 먹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 딱 커피와 피자랑 딱이네. 봅니다. 연주 어땠어요? 엑셀런트. 아니 근데 원래 바하를 할 생각이 아니었잖아요. 그쵸. 근데 연습 바하를 치려고 한 건데 안 되는 거야 저게. 그치. 그래서 갑자기 급조를 했죠. 첼로 솔로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치. 갑자기 바하 한 거잖아. 그래서 연습 부족으로 삑사리가 났다. 그냥 안 올리면 되잖아. 네, 저희 잘 마쳤고요.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불교에서의 가을 이웃 초청 음악회 정말 성공적으로 잘 마쳐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음 사역에서 또 브이로그로 찾아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제 뭐 할 거죠? 이제 아이들이랑 놀러 가야죠. 네, 네. 체험하러 갈 겁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피자의 힘이지? 알았어. 아유, 아니에요. 뭐 용돈을 주세요. 다음에 아유, 어떡해.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어떻게 이런 선교 사역을 전국으로 이렇게 다니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진행하시고 또 준비해 나가시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청년 때 받은 사명 가지고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뭐 완도에 있는 섬에 조상 대대로 막 우상 섬기는 그런 마을도 있고 교회가 없는 마을도 있고 근데 그런 마을에 예배당도 줬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 거며 또 뭐 구례나 장수나 영월이나 막 그 지역 군 문화 축제 같은 거 그걸 엄청 크게 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 그리고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소식을 듣고 어떤 분들이 우리도 동참하겠다 해서 뭐 얼마 보내주시고 다 그런 걸 모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면은 이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죠.
믿음으로 가면 준비시켜주시고 일꾼들 보내주시고. 우리 온누리의 농업촌 선교회가 하는 이 귀한 사역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참 큰 힘이 되겠네요. 뭐 어떤 분이나 누구든지 마음에 감동이 되면은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뭐 인위적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이야기도 감동이 와서 아 좋다 너무 좋다 하면 그 좋은 마음 가지고 나도 동참해야지. 그럼 뭐 한 달에 5만 원이든지 만 원이든지 그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수다 들녘에서 불쭉 다섯 개의 물고기 두 마리에 어린 아이가 가진 거를 가지고 5천 명이나 넘는 사람 보겠잖아요. 맞아요. 원리가 그런 것들. 그래서 참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자신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피자를 만들어 오셔서 이렇게 또 대접하시려는 분, 호두과자로 대접하시는 분, 커피도. 네, 그렇습니다.